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계 핵인싸를 꿈꾸는 유튜버 히트마시. 오랜만에 바다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약간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긴 한데 SLJ 라이트지깅이라는 장르의 낚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뭐 이 장르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굉장히 다양해요. 공격성을 강하게 띄는 어종들은 SLJ 장르로 다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르의 채비도 타이라바처럼 약간 고가입니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게 40g, 60g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 채비 하나당 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비용적인 부분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제 다이소에 가서 채비를 샀습니다. 바로 손톱깎이.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산 다이소 손톱깎이에 바늘을 달아서. 손톱깎이의 장점은 다양한 파동을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날개를 살짝 펴서 약간의 조금 더 어필을 주는 파동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피면서 파동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이트에 따라서 약간 기장을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할 수 있고 파동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의 고급 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낚시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상 어종은 북발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조용해, 창피해. 쏨댕이 맛. 쏨댕이 맛. 손톱깎이를 물고 나온 쏨댕이. 일단은 저는 오늘 북발이를 노리러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집중해서 낚시한다. 오, 왔어, 왔어! 히트마시! 오, 왔어, 왔어! 히트마시! 와, 북발이다! 북발이! 손톱깎이를, 먹고 나온 북발이 히트마시. 자, 이렇게 다이소 손톱깎이 채비로 북발이를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정신병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정가에 제품 사셔가지고 낚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히트마시.